우리가 만든 품종들의 특성을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또 그 품종들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품종의 특성을 또 설명을 드리고 주의할 점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농민들한테 잘 좀 홍보를 해서 우리 도내에 우리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만든 딸기가 많이 심어지고 그래서 또 농가들이 소득을 많이 올렸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산타와 이번 식품종 알타킹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우리 저희 농가에서 통품위를 하게 됐습니다. 저희 이제 산타는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게 보급이 참 품종이 좋은데 보급이 안 됐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 품종을 산타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 농가에서 통품위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2017년도 알타킹을 식품종을 했는데 이게 우리 전국에 히트칠 품종이 아닌가 하고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그 브랜드로 앞으로 전국에다가 이거를 뿌리려고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신품종이 많이 나왔지만 지역별로 적합한 품종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역별로 어떤 브랜드화 시켜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동남아라든지 일본 쪽에 외국에도 수출이 많이 돼서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생각합니다.